이제 강의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여기 오신 분들도 점점 더 그 진지하게 경청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상당히 기쁩니다. 근데 뭐 이 강의가 뭐 공자를 강의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이렇게 더불어 생각해 볼 적에 요새 그래도 가장 그 이슈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요새 가장 그 뉴스로 많이 세계적으로 회자가 되는 게 뭡니까? 미국 대선. 미국 대선. 아, 고부 갈등이라고 해, 그걸? 난 고부 갈등이라고 그래서 난 뭔가 그랬더니, 아. 정말 고부 갈등이네, 그게. 하여튼 이 미국의 지금 선거를 둘러싼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건 20세기와 21세기를 넘어가는 지금 이 길목에서 이건 인류사 전체에 걸리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 사상가의 입장으로서 한마디 우리 국민과 더불어 생각해야 할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지금 고가 되냐 부시가 되냐 지금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소위 말해서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선두 주자로서 인류의 20세기를 그러한 것으로 설득시켜 온 도덕성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도덕성이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 도덕성이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거고 그럼 앞으로 향후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진실된 제 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먼저 이제 그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대만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대만을 유학을 갔다가 그 아무래도 제가 그때 이제 대만에서 끝날 때쯤에서 그 성공의 그때 우리나라 대주교로 와 계시던 리차드 로트란 분이 저한테 그 영국으로 갈 수 있는 캠브리지 대학으로 갈 수 있는 장학금을 마련해 줬어요. 근데 그때 생각에 아무래도 그 서양을 금방 가서는 내 그 동양 철학의 학문이 깊어질 수가 없었고 그래서 동경대학을 제가 간 겁니다. 동경대학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갑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때 마침 우리 제 장형이 제일 큰 형 김용준이라는 제 큰 형이 그때 고대 공대 뭐 학장으로 있었던가 하여튼 뭐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 와세다 대학의 교환 교수로 그 와 있었어요. 그 제가 저는 이제 그 동경대학을 댕겼지만은 와세다 대학의 근처에 살았어요. 우연히 그래서 형하고 같은 동네에 살게 됐다고 또 우연히 형은 또 거기 숙사를 저기 하고 근데 어느 저녁에 심심하면 또 형님을 이렇게 뵈러 가고 그랬는데 우리 형은 과학자예요. 아주 그 유기화학, 오게닉 케미스트리를 하는 사람인데 그 어려서부터 그 굉장히 이런 철학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아주 한때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도 저기 했는데 그 천안에 와 있던 그 목사님이 우리 형 보고 그때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또다시 신학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말렸다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살 시대에는 과학자가 돼야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목사가 된다는 것은 난 반대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권유에 따라서 그때 신학대학을 자기는 못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로도 뭐 신학 철학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어느 날 밤에 갔더니 용호가 너 이 책을 한번 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게 그 Der Teil und das Ganze라는 그 독일어로 된 책인데 그게 소위 불확정성 원리로서 그 금세기에 현대 물리학의 아주 신기원을 기록한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의 자서전이에요. 자서전인데 거기 16장인가 어느 부분에 가니까는 일본의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지는 그날 밤 그 뉴스를 들은 과학자들이 울며 불며 막 자살할 생각까지 하고 그런 고민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그게 도대체 이제 형의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건 참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미국 대선까지 걸리는 문제인데 형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나는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었을 적에 한국에서 기뻐 날 뗐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식민지 저기 하면 일본 놈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나쁜 짓을 했고 동남아 이 전체를 도우면서 대동아 전쟁 한다면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요. 수십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그게 최근에 뭐 오우삼이라는 사람이 아주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지만은 옛날에 만든 영화 중에 남경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남경 대학살을 그린 아주 중국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내가 동경대학을 당시 다니고 있지만 동경대학을 나온 검도부 애들이 이제 학부병으로 아주 군대를 나갔잖아요. 나가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는 중국 사람을 놓고 얼마나 어떤 놈이 칼을 빨리 뽑아서 에? 모가지를 단칼에 댔느냐는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놀이를. 에? 그게 사실일 거라고. 오우삼의 작품에 그런 끔찍한 장면이 나올 때 일본인들은 일본의 동경대학의 수재들이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원폭이 떨어져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 민족은 야 정말 원폭이 떨어져 우리 해방이 됐다는 해방의 기쁨을 하면서 이 나쁜 놈들 하나님의 천벌을 받았지. 일본 사람은 히로시마 원폭을 피카통이래요. 피카통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그때 히로시마에 있었던 사람이 피카는 일본 사람 번쩍 그런 말이에요. 하더니 그 다음에 동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원폭을 피카돈이라고 해요. 피카돈. 근데 그런 것을 우리는 정말 우리 입장에서 지금도 생각할지 히로시마 원폭이라는 건 당연한 업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날 저녁에 소위 말해서 그 우라늄 핵분열의 원리를 발견한 오토한 그리고 불확정성 원리를 발견한 하이젠베르 그리고 나중에 수상이 됐지만 폰 바이스테크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 뭐냐면 이미 독일은 망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포로가 됐어요. 독일 과학자들인데 미국의 포로가 돼가지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그 문제 팜하우스라는 데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억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들이 막 자기들의 그 과학이라는 거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그래서 미국 놈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냐고 막 분노를 하면서 격전을 하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난 그걸 뭔 소린지 몰랐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 형이 얘기가 나도 과학자지만 내가 과학자로서 그 당시 나는 기뻐했는데 왜 같은 과학자 서양의 그 원자톤의 원리를 만든 과학자들은 분노하고 이렇게 울부짖고 있었냐라는 걸 한번 나하고 생각해보잖아요. 그날 밤에 내가 형하고 기나긴 그냥 그 외로운 그 내가 유학을 가가지고 그날 한 오빠면 그 와세다 호시엔 그 옆에